어느덧 추석입니다. 언제부턴가 추석을 라오스에서 보내는 일이 특별할 건 없지만 여기선 아직 우기가 한창인데 어느덧 가을 향기가 느껴지는 추석이라니 괜시리 마음이 스산해지는 하루입니다. 요즘 비가 자주 와서 동네 나대지들이 호수가 되었어요. 강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저희 집이 위험할 것 같다고 염려들 하시지만 실제로는 저희 집은 아무런 피해가 없답니다. 여기가 한동안 상습 침수 지역이었는데 최근 두 해 이상 특별한 범람이 없었기에 올해 우기가 더욱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황토빛 강물과 뭉글뭉글 흰 구름, 지나가는 석선이 더없이 멋진 주말 오전. 추석이라는데 오늘을 아이들과 어떻게 보낼까 잠시 생각 중인 지붕내. 앗, 그런데 언제 왔는지 고기잡이 배 하나가 집 앞에 와 있네요. 딱 1년 전에도 메콩강 어부한테서 빠낭을 샀었는데요. 헛, 그러고 보니 벌써 유튜브 시작한 지 딱 1년이 됐네요. 작년엔 강물이 저 철제 울타리 정도까지만 찼었네요. 빠낭 한 마리를 보여주며 저쪽에 두 마리가 더 있다고 말하는 어부. 쌈또 탕머스 달버. 타우다이. 로능 빼시판와 팽! 팽! 때와 빠난 쓰냥? 빡흥. 오케이 오케이. 쌈또 타우다이 짜오쌍 하이데. 오케이 오케이. 컵자이드. 이윽고 잠시 기다리라고 말하고 물고기를 가지러 가는 어부 아저씨. 물고기를 가지러 간 아저씨를 기다리고 있는 빨간 지붕 가족들. 물이 얼마나 많이 불었는지 배가 집 계단 앞까지 들어와요. 맨 타우다이 센능 오 오케이 오케이 걱자이 빠삭긴 맨 빠아니 룰루안 러브는 팽 팽와 맨 빠낭 아 짜오 짜빨레오 버카이데 아 카이빠 짜오 버카이레오 카이마 짜보 유래 보 유라이트와 내와 무니 봉 짜오레오 버카이레오 오케이 오케이 냠냠 겁자이다 냠냠 빠수수 오 이거 니니 빠두고 와 빠두 뭐 맨 버크간 와 버크간 빠두 카오 맨 빠누어 돌리엄 오 빠타마사 맨 와 겁자이다 속띠 겁자이다 갑자기 다 보라 일식이 쳐다보지마 쳐다보지마 빨리 올라가 맨 와 능쭈3킬로 맨 갑자기 다미를 피해 언니에게 얼른 패스하는 비브. 그런데 위에도 물고기 귀신이 있었네요. 야! 이른 저녁 시간 까울리아오 시장에 급히 생선 구울 석쇠를 사러 왔어요. 그런데
제 얘기를 다 듣기도 전에 손가락으로 물건부터 가리키는 눈치 겁나 빠른 아저씨. 그런데 토요일 저녁이라 그런가 흥이 넘치는 까울리아오. 뭐 살리네. 이거 좋은데.